안녕하세요. 조경 변호사입니다. 어린이집 원내에서 아이끼리 다툼이 발생하거나, 혹은 싸움이 발생하거나, 혹은 어떤 성적인 문제 같은 게 발생했을 경우 그 이유만으로 어린이집 담임 교사에게 혹은 원장에게 아동학대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린이집 원내에서 아이들끼리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동학대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아이가 지속적으로 다른 아이를 괴롭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든지 한발더 나아가 여러 명 아이들이 한 아이에 대해서 따돌림 같은 행위를 하는데도 이를 보고도 내버려 뒀다라면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다쳤다라면은 어린이집 보육 시간 중에 아이가 다쳤다라면은 형사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높은데요.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가 성립되는 경우에 다쳤으면 아동학대 치상이 돼가지고 매우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방임은 성립하지 않는데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다쳤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이 성립해서 역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업무상 과실치상 수준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사건을 잘 살펴서 아이가 원내에서 이렇게 다치는 거는 도저히 예견할 수도, 회피할 수도, 그 어떤 어린이집이라도 막을 수도 없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가지고 무혐의나 무죄를 받도록 해야 될 것이고, 혹시라도 아동학대 치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라면 어떻게든 차라리 업무상 과실치상적으로라도 가보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죠. 어쨌든 어린이집 내에서 아이들끼리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원장님이나 담임교사가 바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처벌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이를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문제를 특별히 전문적으로 다룬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